제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자, 소제목으로는, 실시간 수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항상 계획된 트레이딩 전략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왜 진입을 해야 되는가? 왜 청산을 해야 되는가? 그 진입과 청산 근거를 미리 시나리오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게요. 무턱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러나, 진입과 청산,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상승으로 본데 하락이 왔을 때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지지선 어딘가? 그러니까 이 말은 한 개만의 전략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다는 것은 매우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장에서 대응하기 어렵다. 이것은 하나의 전략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 기준이 있다면은 여기에 상승할 것인가? 상승하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에서 저항대가 있고 지지대는 어디에 있고 하락하면 여기에 지지대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다시 반등해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관계를 갖다가 자, 상방, 우선 상방, 하방. 한쪽 보죠. 자, 그 다음에 횡보. 결과적으로 횡보도 결과적으로 상승하라고 나눠야겠죠. 결과적으로 지지와 저항이란 이야기예요. 상방이냐 아니면 하방이냐. 이둘 중에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한 개만 전략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두 개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진입과 손절은 하나의 전략일지도 몰라도 추세 추정 전략과 청산도 전략입니다. 청산도 전략은 시장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또 이제 손절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손절 전략도요. 청산 전략, 청산 전략이 있고 손절 전략이 있어요. 손절 전략. 이것도 손절 전략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절대 손절이냐, 아니면 상대 손절이냐. 자, 절대 손절은 보통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데, 만약에 국선 같으면 6T, 6T. 그 다음에 일반, 골드, 뭐, 이런 것은 뭐, 골드, 이런 것은 보통, 15T. 뭐, 항셍, 나스닥, 30T에서 40T. 이렇게 정해놓는 것은, 이 즉, 말하면, 손절을 잘 못하니까, 이 제한을 둔 거예요, 제한을. 여기서 출발했을 때, 여기에서 상승으로 보면, 출발했을 때, 이 밑으로 꺼질 확률이 항생 같으면 30으로 본다 해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베어트랩 망고, 이렇게 갈 경우도 있어요. 근데 30으로 정해놓으면, 30 한 2, 3T 딱 손절만 따먹고 올라간 경우가 많거든. 이럴 때 한번 손실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손실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간다는 것이 힘들어. 솔직히요. 힘들어요. 두세 계약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다음 걸못 들어갔더니, 이 베어트랩 만들면서 확 튀어버리네. 100T, 200T 가버리는 거야. 이건 절대 손절의 이 단점이다, 단점.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것은 상대 손절이 고수들이 상대 손절을 많이 하죠. 어디까지 오고 꼬리를 어떻게 달고 유격이 어떻게 생긴 것까지 다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여기에서 지지받지 않으면은 이건 안 돼. 그래서 일단 매수로 들어갔어. 자, 그랬는데 이렇게 빠졌어. 자, 빠졌죠. 좀 크게 그릴까요? 이렇게. 빠졌어, 이렇게. 하락할 것 같은데, 참 기다려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봤다가, 하락으로 지지받고 갈라 하거든. 그러면, 이 손절라인 0을 정해줬더라도, 여기에서 청산해버려요. 불과 10틱, 이 손절라인을 갖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 40틱, 30틱 잡았다 해도, 이왕 내려갈 것 같으면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거야. 바로 여기에서 잘라버리고 바로 매도로 봐버려요. 매도로.
그냥 손절 10개만 보고, 10개죠, 10개. 10개만 보고, 바로 매도로 바꿔버리는. 이게 앞전에 제가 설명했던, 실시간 수정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이게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유연성. 그러니까 절대 손절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매매자 본인의 유연성을 제한시켜버리기도 해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고. 초보자는 유연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손절은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당연히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항생 보통 한 50팀 놔둡니다, 50팀. 넉넉하게 놔둬요. 그러나 이 하락 갈것 같으면은 이제 여기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트레이딩 스탑에서 이 손절을 올리죠, 올려. 올려놔두고, 또 올라가면 요만큼 또 올려놓고, 또 청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고. 그러니까 손절 자체가, 결과적으로 차트의 흐름에 따라서 손절의 범위도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 그걸 상대 손절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실시간 수정의 중요성 중에는 청산도 전략도 들어있고 추세 추정 전략도 들어있고 손절 전략도 들어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진입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전략을 수립해도 되지만 이게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이제 진입과 청산 근거를 그리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전략을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 말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전략 수정도 많은 트레이딩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전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만 이 초보자들은 이게 부족하죠. 그러니까 절대 손절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손절을. 절대 손절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요. 주가는 생물이기에 움직이기 때문에 왜 움직이냐? 사람이 모여서 주가를 결정하니까 사람은 생물이잖아요. 군중도 생물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생물의 현상이 나타나지만은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지. 인간같이 감정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아주 객관적이죠, 객관적이죠.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이게 중요합니다.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또 시장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거죠, 수정. 수정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실시간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이 결론적으로 절대 손절과 상대 손절에 대한 것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실시간 중요성이 유연성하고도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자, 아셨죠? 네,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